오늘장 대기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 49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3대 지수가 나란히 올랐고요. 그동안 우리가 변수로 꼽아왔던 잭슨홀 비팅도 어찌됐든 간에 끝났습니다. 이 강력한 매의 모습을 확인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뭐 이미 이 뉴욕 증시에서 시그널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다소 좀 마음 편하게 오늘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양시장은 나란히 상승불 들어오면서 출발되게 합니다. 차이는 좀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시죠. 이쪽은 잠잠하게 지금 미지근하게 0.37% 정도만 오릅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9포인트 정도 되고요. 2,528.44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18포인트 정도 내줬는데 절반 정도의 되돌림으로 무난하게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또 뜨겁게 달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의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1.0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908.83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고 재차 9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 거기에다가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인데다가 주요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정배열 같이 돼 있습니다. 물론 5일선, 21선 그리고 60일선까지 다 다소 좀 맞다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정배열이고요. 이 유가증권 시장은 좀 여러모로 얽혀 있습니다. 추세상으로 코스닥이 꾸준히 좀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좀 더 확인이 되고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도 상승분이 조금 더 많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으로 두 종목 힘이 엇갈리고 2차전지 쪽이 괜찮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주도를 하는 모습. 포스코 퓨처엠이 2.5%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1.7% 정도의 상승권으로 출발을 앞두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대체적으로는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더라도요. 포스코 DX가 4%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LNF까지 2차전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부를 확실하게 켜면서 지수를 이끌어줄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별로 보자면은요. 오늘장에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기대를 모으며 방송사들이 강한 움직임으로 두 자릿수 대 상승 탄력 예고되고 있고요. 또 이 일본 반일 운동이 중국 내에서 확산되면서 반사회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니모리를 비롯한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분들도 오늘장에서 강하게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토니모리가 12% 정도의 오름세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면세점도 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꽉꽉 들어차고 있다고 하죠. 호텔신라가 오늘장에서 9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약 3%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요. 중국 내용이 좀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 거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중국에서 최근 들어 외국계 자금에 상당히 좀 빠른 유출이 있었습니다. 매도 공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3100라인 이탈이 됐고 계속해서 중국 증시 뒷걸음질 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 거래 수수료 인하 이 부분이 앞서 발표가 됐고 오늘 그 디데이입니다. 그리고 한중 경제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앞서 핵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현재 물밑에서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보다도 실무진 쪽에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가 된다. 한중 간에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 있을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네, 주말 동안의 잭슨홀 발언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내려온 것은 맞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스탠스를 비쳤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잠시 출렁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해주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하면서 현재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67%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5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합니다. 0.7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는 900포인트 선 복귀에 내면서 906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7포인트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16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도 34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는 중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차익 매물을 출회하면서 현재 구간 47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더 짙은 모습입니다. 6억 원으로 저가 매수세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38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도 차익 매물 움직임 빠르게 나타내면서 현재는 500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양호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섬유 의복 섹터가 2%대 탄력 받아 나가면서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 FNF가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통업 섹터도 1.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유통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쇼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르면서 이 지수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 화학 섹터도 1%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비스업 섹터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섹터도 0.93%로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한 가지 섹터만이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종이 목재 섹터가 0.49% 하락하고 있는데 이 낙폭도 크지는 않습니다. 이 포장 관련한 종목들이 혼조세를 띄고 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투톱에서는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5% 밀려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77%로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2차전지 셀업체들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0.73%, 삼성SDI가 0.84%, LG화학은 0.54%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테슬라가 3%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2차전지 셀업체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04%, 1%대 강세로 출발을 하면서 58만 3천 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0.97%로 1% 내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견조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0.95% 상승 중에 있고요. 카카오도 0.4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기업들은 오늘 밀려나는 흐름 나타냅니다. 현대차가 0.11%, 기아가 0.13%,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22%로 모두 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향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0.58% 오른 344,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64%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LNF도 0.23%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포스코 DX가 2차전지 관련해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5.18%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4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견조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7%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1% 넘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밖에 HLB가 1.04% 오르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0.86%로 대체적으로 투심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 섹터에서 엔터주들은 오늘 엇갈리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0.9% 조정받는 가운데 SM은 0.6% 오르고 있고요. 게임주들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 명확하네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출발을 해서 이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드는지 이에 따라서 시장도 그 나비 효과를 온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에서의 반응이 가장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화장품 쪽, 밥수 쪽, 면세점 그리고 음식류 이렇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오늘장에서 대체적으로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쪽이 그래서 전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특징주들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면세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화장품주들도 잘 가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쿠쿠 밥솥과 관련되는 종목들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쿠쿠홀딩스 그리고 쿠쿠홈시스가 모두 다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쿠쿠홀딩스는 29% 넘게 오르면서 곧바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니모리도 14.57% 오르는 가운데 제이준 코스메틱이 9.01%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호텔신라가 5.54%,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4.75%, 신세계가 4.43%, 현대백화점이 4.32%로 이 면세 그리고 백화점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6일 중국의 청년 여행사의 패키지 단체 관광객이 신라 면세점 서울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객을 단체 관광을 6년 5개월 만에 허용한 이후에 이 국유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첫 패키지 여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한중 수교를 기념을 해서 이번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여행객이 국내 이렇게 면세점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주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면세는 회복이 예상이 되고 비중국에서의 매출 비중까지 증가하면서 화장품사들의 실적은 호재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회복 강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회복으로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혀나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 모멘텀과 함께 펀디멘탈 자체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화장품, 뭐 면세점, 지금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들도 상승률 순으로 쭉 줄을 세워보면은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좀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 종목이 많은 화장품 섹터부터 좀 볼게요. 확실히 색조 화장품 쪽으로의 탄력이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비책 있는 제로투세븐 이런 육아 관련된 화장품주까지 오늘장 강세 움직임 동참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코리아는 신고가 쓰고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조금은 좀 미진하게 나오면서 또 부동산 우려로 인해서 한 차례 좀 단체 관광객 허용 그리고 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 지금은 다시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쪽인가요? 대형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중국 오염수 방류하고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중소형 화장품들은 뭐 비중국 매출이 워낙 좋으니까 특히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이제 라쿠텐 사이트라는 자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1위래요 색조 화장품 쪽이 팔리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 지금 한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국내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방문하면서 뭐 더 매출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비중국 매출도 워낙 좋고
근데 대형 화장품들이 좀 문제였는데, 뭐 일본 오염수 방류에 어느 정도 수혜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니모리 이 화장품 쪽, 색조 화장품 쪽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아쿠테니 사이트가 일본 사이트여서 일본에서도 좀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쪽의 반사이 뭐 이런 부분까지 함께 화장품주들 좀 묶어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시세가 날 때 짧게 챙기고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홀딩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는데, 현재 위치상으로는 또 어느 정도의 기간 홀딩이 가능할까요? 저는 대형 화장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홀딩 뭐 들고 가는 거는 좀 괜찮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추세가 아직 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화장품들도 워낙 좋은데, 오늘 뭐 토니모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말고는 네. 뭐 일단은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이야. 그냥 오늘 뭐 장중 뭐 단기 매매 하시든지 그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중소형 화장품사들도 좀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중국 소비 쪽에 밥솥 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해당되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워낙에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자 기사들을 보면은요, 면세점에 압력밥솥이 6배나 더 팔렸다. 뭐 이런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기밥솥이 동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각 국가 방문하면은 뭐 어느 나라 쇼핑리스트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에서 좀 저렴한 것들 그리고 또 기술력 있는 것들을 사오게 되는데, 중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밥솥이 그런가 봅니다. 보시면은 쿠쿠홀딩스가 18%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네요. 장 초반에 상한가 터치하고 나서 일단은 윗꼬리 형성되고 있고 부방 8%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그리고 PN풍년 이쪽도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윗꼬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사가 이게 어제만 난 게 아니라 한 최근에 한 저번 주 초서부터 좀 났어요. 계속 이제 반복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뭐 밥력 전기밥솥을 하나씩 다 사간다. 뭐 그런 뉴스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 어느 정도는 뉴스가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가지신 분들은 고점 매도할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가는 또 한눈에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된지 보이시죠? 면세점이 북적북적 한다고 합니다.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4% 정도의 오름세 오늘 신고가 썼고요. 직전 고점 부근 뚫었다가 지금은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강한 상승 움직임이고요. 현대백화점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도 4%대 차트 모양이 비슷하네요. 직전 고점 부근까지 여기도 와 있고요. 신세계 지금 3% 중반대 상승 움직임이고, 오늘 장 초반에는 한 5% 정도까지 오름세 타기도 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직전 고점 좀 뚫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호텔신라는 뚫어내지 않았나? 네, 맞네요. 네, 뭐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또 뭐 면세 쪽에 뭐 외국인 관광객들,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뭐 계속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실적이 돌아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뭐 중국 단체 관광객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왔고, 조금 뭐 강세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오면은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 거기를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같이 영향이 있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동 쪽에 이쪽 많이 가고 또 거기 롯데나 신세계 본점 많이 가고 그랬는데 여의도로도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까지 좀 묶어서 면세와 관련된 부분 짚어드렸고, 카지노 쪽도 뭐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 5%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요. GKL 파라다이스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직전 고점 돌파 타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지노도 좋네요. 네, 뭐 네.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약간 중국 관광객의 수혜를 일본 안 가고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것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인들이 지금 뭐 노재팬 지금 계속 열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일본인 비중이 조금 더 큰 뭐 파라다이스보다는 뭐 중국 롯데 중국인 비중이 큰 롯데 관광개발이 계속 뭐 지금 52주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중국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은 일본하고의 그런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과연 지금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많이 궁금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우호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중국에 훈풍 볼 수 있는 종목분들은 일제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원전 넘어가겠습니다. 원전이 호재가 나올 때도 안 움직였는데 오늘은 뭐 별다른 뉴스 없는데 좋습니다.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2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신 기계 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도 약 4%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우진 보겠습니다. 우진이 7%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왔던 일련의 뉴스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브릭스 플러스 알파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중국 쪽의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또 주말자를 기점으로 해서 나오기도 했었고 뭐 국내 원전 앞서서 지금 뭐 원전 수출이 기대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도 잠잠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한 걸까요?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 우리나라 원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그때도 이제 별로였는데 주말에 체코 쪽에서 우리나라 원전 신규 그냥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체코 쪽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폴란드에 반응 안 했는데 이번에 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원전 쪽 뭐 계속적으로 뭐 특히 동유럽 쪽에서 뭐 우리나라 업체들 뭐 신규로 채택할 것이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 업체들 수주 가능성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SMR 쪽의 수혜가 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도 뭐 뉴스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계고 뭐 체코도 또 가세하고 뭐. 뉴스가 이제 조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가 뭐 한두 차례 더 나오면 뭐 주가 급등하면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슬슬 빠져나올 상황을 봐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주가가 튀어 오를 때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뭔가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도록 매도 타이밍을 타진해보자. 이렇게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도 잠잠한 반도체 쪽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0.7% 하락이고요. 하이닉스는 강과권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뭐 러브콜이 지속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오늘장 밀리고 있고요. 가온칩스는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늘도 쉬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오늘 쉬고 빠르면 오늘 오후장이나 뭐 내일 오전장에 조금 주가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은 좀 나올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지금 뭐 실적 뉴스에 주가 팔아치우는 양상인데 저는 뭐 그건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뭐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거는 앞으로 괜찮아질 거니까 앞으로 반도체주들 특히 HBM 쪽으로는 계속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뭐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인텍플러스, 뭐 이오테크닉스 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많은데 뭐 계속 HBM 쪽은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는 계속 앞으로는 반도체주를 살 때도 그쪽 중심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몸을 좀 웅크리고 있는 기간이지만은 계속해서 관심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시고요. 다음으로는 조선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앞서서 한화오션이 대규모 유증 발표하고 나서 분위기를 좀 흐리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텐데 금세 기운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한가운데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8월부터 시작된 조정, 8월 말 이제 9월로 가는 이 길목에서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하나오션이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아, 오랜만이네요. 이 종목이 지난 보면 지난달 중순? 이달 중순 그때 이후로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8월달 들어서 거의 뭐 하락만 했었는데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으로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E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4%대 상승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까지 조선 빅4가 나란히 2에서 5%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바닥 나온 건가요? 네, 단기바닥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수주 호조가 수출로 이제 뭐 계속 매출로 계속 잡히고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 뭐 유증 발표에서 상당히 타격이 더 컸는데 일단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유증 관련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매도 관점 차라리 뭐 삼성중공업, 한국조선이나 현대중공업 뭐 차라리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노무라증권에서 지난 금요일인가에 뭐 리포트가 나왔어요. 피크 아웃이 아닌가 조선업계.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뭐 노무라증권 리포트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가지고 뭐 거의 맞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조선 섹터 믿고 가보는데 다만 좀 노이즈가 없는 종목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로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쪽도 보겠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M플러스가 한 4% 정도 오르고요. LNF 단기에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 탄력도 좋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지금 장비 쪽이네요. 뭐 M플러스, PNT 이쪽이 좋습니다. 2.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 오른, 장비 쪽에 피롭틱스는 또 빠지네요. 네. 이 종목별로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장 초반에는 강했었는데 일단은 다소 좀 윗골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쪽은 1%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반으로 좀 읽어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소재 쪽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쪽에서 소폭 강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무리팀 니켈,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도 소폭 강세. 오늘 근데 장비주들이 유난히 좀 강합니다. 하나기술이 지금 한 9%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엠플러스도 같은 경우도 한 5%, 4% 중반대. PNT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좀 반등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장비주들이 실적이 괜찮아요. 앞으로 이게 이제 증설이나 신규 공장이 계속 지어진다면 장비주들은 계속 뭐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PNT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저는 이제 우량한 장비주들 PNT 하나기술 뭐 이런 쪽으로는 2차전지 이번에 상승하면 좀 관심권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GS건설 이 순설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그 사태 이후로 연일 좀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나온 결정이 10개월 영업 정지였습니다. 앞서서 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 정지였고요. 이것보다는 강력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으로 될까라는 그런 다소 부정적인 이번 결과에 대한 시각도 있고 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는 장 초반에 한 4% 정도 밀리다가요. 아래꼬리 형성되면서 1% 정도의 제한적인 낙폭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 이제 그러면 이것을 바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물론 10개월이 이제 국내 영업 정지인데 뭐 왜 GS건설이 지금 해외 수주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외출하고 실적은 뭐 이제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면은 국내에서 안 좋게 나올 거는 뭐 확실하고 그러나 이제 주가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밑골이 달리면서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본다면 영업 풀리기 전 바로 얼마 전까지는 좀 주가 뭐 계속 횡보하거나 소폭 약세 실적도 안 좋으면은 계속 또 발표할 때마다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다른 것을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실질적으로 영업 해제가 풀리기 한 달 전서부터 한번 그러면 관심을 더 보자 저는 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설주들의 강세에는 반사 이익인지 반사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해외 쪽의 비중이 큰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5% 오름세 나타내고요. 현대건설도 5%대 상승입니다. 건설 섹터 전반으로는 1.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다른 건설주들 뭐 DL, ENC도 오늘 괜찮거든요. 강한 쪽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건설은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SMR 그 소형 원전 네. 뭐 그런 쪽에서의 기사가 지금 났는데 주말에 현대건설도 그쪽 한대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좀 참여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와서 좀 그런 것 같고 대우건설이 잠잠한 거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강하고. 해외 쪽에 조금 강점이 있는 게
쪽이 좀 강한 게 아니라 DL도 해외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쪽은 최근에 뭐 주택 경기가 주 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주택 경기를 위주로 하는데 뭐 주택 건설 위주로 하는데 좀 앞으로는 네. 해외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건설주의 움직임들은 다 개별적인 것이고 GS 건설과는 사실 크게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거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초반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최원수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